여러분, 안녕하세요. 콜리젯입니다. 혹시 요즘도 어떤 옷 입어야 되나, 오늘은 뭐 입나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럴 때 아주 유용한 게 있죠. 바로 캡슐 옷장인데요. 이 캡슐 옷장은 자신의 취향에 맞게, 생활 습관에 맞게 구성을 할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옷장은 오피스룩을 테마로 해서 특히 핑크 컬러를 포인트로 줘봤어요. 이렇게 구성을 해두면 봄, 여름에 출근룩부터 리조트 웨어까지 다양하게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착장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화이트 티셔츠에 블랙 슬랙스 착장입니다. 지난번에는 데님 아이템을 중심으로 보여드렸어서 청바지를 입고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갖춰 입은 느낌으로 출근 룩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이 슬랙스를 입고 나와봤습니다. 위에 입은 티셔츠는 린넨 티셔츠인데요. 특히 봄, 여름, 그중에서도 여름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린넨 티셔츠죠. 이런 린넨 아이템은 입으면 입을수록 부드러워지고 천연 소재 중에서도 좀 내구성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름 티셔츠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 린넨 제품들을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아래 입은 블랙 슬랙스는 저는 좀 와이드 핏으로 골라봤어요. 와이드 핏 자체가 조금 요즘에 많이 보이는 그런 슬랙스의 핏이기도 하고 또 봄, 여름에는 조금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핏일 때 시원하게 착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재는 트로피컬 울 소재인데요. 트로피컬이라는 말 자체가 열대지방의 라는 뜻이에요. 열대지방에서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쾌적하게 나온 울이라는 뜻이라서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 가을까지 다 입을 수 있는 아주 신기한 소재입니다. 지금 저는 조금 더 시원한 느낌으로 티셔츠에 슬랙스만 착용을 했지만요. 또 여기에 셋업으로 위에 재킷을 걸치는 방법 또 있겠죠. 이렇게 블랙 컬러로 위에 재킷을 입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온성도 살짝 더해줘서 봄에도 혹은 가을에도 충분히 잘 입을 수 있으면서도 약간 더 갖춰 입은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더 캐주얼하게는 셔츠를 입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셔츠를 입으면 좀더 편안한 무드로 시원하게 입는 봄, 여름용 캐주얼 정장 룩이 완성됩니다. 요즘에는 캐주얼 하면서도 뭔가 비즈니스용 오피스 룩으로도 손색 없는 그런 스타일 찾는 경우 많잖아요. 그럴 때 쉽게 시도할 수 있는 룩이죠.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 더 시원하면서도 트렌디한 느낌을 더하고 싶으면 안에 탱크탑을 입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탱크톱을 입으면 좀더 시원하면서도 캐주얼한 스타일로 바뀌어요. 저는 여기에 벨트까지 해서 조금 더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탱크톱은 심지어 트위드 재킷 같은 거랑도 잘 어울려요. 특히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하객룩 고민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정말 좋은 게 트위드 재킷이죠. 이 트위드 재킷의 무드를 잘 살리면서도 밑에 슬랙스를 입어서 평소에 많이 착용하는 아이템을 활용하고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골드 포인트까지 통일감을 줘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어도 좋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핑크 셔츠를 활용한 스타일입니다. 아까 전에 입었던 탱크톱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화이트 팬츠와 핑크 셔츠를 입어봤는데요. 특히 핑크 컬러는 봄, 여름 넘어가는 시즌에 벚꽃이 생각나기도 하고 복숭아가 떠오르기도 하고 여러모로 살짝 상쾌한 느낌이 나게 하는 컬러라서 두루두루 활용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시원한 느낌을 살려서 탱크톱이랑 이렇게 매치를 해봤고요. 화이트 톤을 통일해서 팬츠까지 입어봤습니다. 이 착장은 화이트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사실 위에 어떤 컬러를 얹어도 다잘 어울리는데요. 이렇게 그레이 컬러로 바꿔 입어봤습니다. 근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지금 제가 안에 입은 이 탱크탑 컬러가 살짝 바뀌었어요. 이렇게 상의는 조금 컬러감이 차가워질 수도 있고 따뜻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하의류에 오는 화이트는 조금 다양한 컬러감을 커버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요.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컬러감이면 아이보리든 차가운 화이트든 다잘 어울려서 두루두루 활용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아이보리 실크 블라우스랑 같이 매치를 해도 예쁘게 잘 어울리죠. 사실 여름에 아주 통기성 좋게 입을 수 있는 고급 소재 중에 하나가 실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블랙 실크 원피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아이보리 톤의 실크 블라우스 같은 걸 자주 활용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위에 트위드 재킷을 입어도 잘 어울리죠. 이 트위드 재킷도 아이보리 컬러라서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게 코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그레이 슬랙스와 핑크 셔츠를 활용한 스타일입니다.
특히 요즘 같을 때 조금 밝은 컬러로 이런 슬랙스라든지 아니면 셔츠를 입고 싶을 때 포인트 컬러로 활용하기 좋은 게 이런 색감인데요. 최근에 이런 스트릿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스타일링 컨텐츠 같은 걸 보면 이 컬러 조합으로 정말 많이 입고 나오더라고요. 이 핑크랑 그레이도 원래 잘 어울리는 조합이기는 하지만 또 센스 있게 입으려면 이 컬러의 톤이 중요한데요. 채도나 명도가 뜨지 않게 각각을 잘 고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도 벨트를 했는데요. 이렇게 위아래를 끊어주는 액세서리가 한 가지 더 있으면 좀더 센스 있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재킷을 셋업으로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셋업으로 입으면 그레이 톤이 좀 차분하게 잡아주면서도 안에 핑크 컬러가 포인트가 돼서 좀더 스타일리쉬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화이트 티셔츠와 그레이 가디건을 활용한 스타일입니다.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그레이 컬러 슬랙스랑 톤을 전체적으로 맞춰서 쉽게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특히 봄, 가을에는 이런 가디건 하나 정도 있으면 온도 조절하기가 편해서 이렇게 어깨에 걸쳐서 스타일링 하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날씨가 따뜻해지면 셔츠를 입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똑같이 화이트 셔츠를 입었을 때 아까 블랙 컬러의 슬랙스랑은 또 다른 느낌으로 표현이 되죠. 조금 더 컬러가 밝다 보니까 약간 더 시원한 느낌으로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핑크 셔츠와 화이트 원피스를 활용한 스타일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이런 약간 미니 원피스라든지 민소매 원피스 이런 거 하나쯤은 시도하실 텐데요. 그럴 때 겉옷이 뭔가 무겁게 느껴진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셔츠를 입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포인트 컬러를 쓰기에도 비교적 쉬운 아이템이니까 좀 다양하게 구비를 하고 있으면 좋더라고요. 지금 저는 셔츠를 입었지만 조금 더 날씨가 쌀쌀할 때는 재킷을 입을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런 트로피컬 울 소재의 재킷을 걸치면 조금 더 갖춰 입은 느낌을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트위드 재킷을 입으면 조금 더 화사한 느낌, 페미닌한 느낌으로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새틴 스커트와 미니 원피스를 활용한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 미니 원피스가 이번 시즌에 정말 많이 보이는 트렌드인데 막상 그걸 시도를 할때 어떻게 시도하면 좋을까 약간 어렵게 느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쉽게 시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새틴 스커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게 미니 원피스가 무릎 윗선 으로 기장이 짧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미디 느낌으로도 입고 싶다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 새틴 스커트를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꼭 질감이 새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슷한 실루엣으로 떨어지는 스커트면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리츠 스커트 같은 것도 같이 입으면 또 다른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입으면 마치 고급스러운 리조트 웨어 같은 느낌도 나서 저는 좀 색다르게 활용하고 싶을 때이 방법을 애용을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원리로 또 와이드 팬츠랑 같이 입는 방법도 있는데요. 새틴 스커트와 비슷한 질감의 와이드 팬츠랑 같이 입어도 또 이렇게 예쁘게 착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여름에 좀 얇고 시원한 소재의 와이드 팬츠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랑 같이 이렇게 입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피스 룩을 테마로 캡슐 옷장을 구성해 봤습니다. 특히 이 캡슐 옷장은 뉴트럴한 컬러뿐만 아니라 포인트 컬러로 핑크를 활용을 해서 좀더 다채로운 느낌으로 보여드려 봤어요. 이번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